나는 면접 안 보는데 그러지 말고 니들도 들어. 그 면접 보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지금 고3이어가지고 이번에 중앙대 공대하고 충남대 어디하고 붙은 애가 있는데 중앙대 공대 갈것 같은다. 이화여대는 못 가고 참. 이화여대는 과가 없다 그랬나? 건축 쪽에? 근데 그 여자애가 삼성고를 원서를 넣어서 삼성고지 외고가 아니라? 삼성고일 거야? 외고. 아, 헷갈리네. 근데 그 넣었는데 걔가 좀이 울렁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되게 얘는 차분하고 되게 얘가 키도 되게 크고 되게 얘가 뭐랄까 이 우아하다 그럴까? 아니 중3짜리 여자애가 우아하게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 대체? 그런 여자애가 있었는데 걔 동생도 지금 중학교 1학년 나한테 다니고 있는데 되게 차분해요. 조용하고 아버지가 공대 교수시고 뭐 그런데 얘가 울렁증 같은 게 있어서 면접을 하다가 떨어가지고 대답을 거의 잘 못했다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엄청 물었다는 거야. 아이들한테 떨어졌어요. 과거도 그런 애가 있었어요. 과거도 가가지고 대답을 제대로 면접한테 과거도 면접 보자마 거기도 그거 못해가지고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막 그랬고 어떤 애는 심지어 삼성고 면접을 갔는데 잘한 것 같다. 뭐 묻는 말에 대답한 것 같다. 그게 워낙에 말 또박또박 잘하는데. 그게 또 떨어졌어요, 또 삼성고를. 그 얘기는 삼성고 떨어지고, 천안여고 갔는데, 이번에 서울대 경제학과 붙었잖아요. 이겠냐? 그, 교수하지 그러냐? 그랬더니, 강남에 무슨, 일타 강사 할 거라고 자기는. 무슨 과를 할지 모르겠죠. 하여튼 뭐. 애가 너무 달라. 보통 애들하고 다르고, 워낙에 애가, 여자애가 그 여자애 서울대 경제학과 애는 애가 땅땅해요. 보면 무슨 남자애로 치면 무슨 탱크주의 뭐 이런 것처럼 애가 땅땅해. 야무지고 몸도 그렇고 키도 별로 안 커요. 몸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눈매도 그렇고 뭐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애 보기가 쉽지 않은데 결국은 일을 내네요. 그렇게 아까도 그 어머니한테 되게 축하드린다고 문자 보내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뭐. 아, 좀 특이한 경우에요, 솔직히. 그 전에 입시학원 그 원장이, 메가스터디 원장이 유튜브 보면 있어요, 그게. 서울대 연고대 간 애들은 정상인 애들은 아니다. 정상인 애들이 서울대 연고대 갈순 없다. 좀 비정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학교에서 보면은 그게 매년 서울대 가는 애도 있고, 뭐, 괜찮은 대학 가는 애들인데, 달라요, 좀. 하는 게 많이 달라. 그러니까 주로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건 노력적인데 평상시에 보면은 뭐 공부 말고 다른 걸 하고 있는 걸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옆에 애한테 뭐 가르쳐 주고 있고 설명해 주고 있고 걔들은 알아요. 설명해 주는 게 자기한테 도움되는 걸 알아요. 설명하다 보면 자기께 돼요. 완전히 자기가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이해가 잘안 되는 조금 잘 모를 수도 있고 완벽하지 않은 건데도 설명하다 보면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를 그렇다고 막 아무나 와가지고 물어보진 않더라고. 보면은 좀 공부 좀 하는 애가 가서 걔한테 물어보는데 그잘 나가는 애들이 그 싫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옆에 앉아서 막 이렇게 설명하는 거 듣고 있고 뭐 이렇게 그런 거지 뭐 노는 거 같진 않더라고요. 그런 애도 체력 관리를 해야 될 텐데 무슨 쉬는 시간 점심시간 같은 때뭐 축구를 한다든지 농구를 한다든지 족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걸안 해요. 그런 애들은 좀 특이해요 애들이. 그랬던 기억이 나. 지금 뭐 저기 뭐야 이게 나도 뭐 서울대 못 가는데 뭐 서울대 얘기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데 그 워낙에 대단한 애들인데 나 약해야 영어만 좀 도와줄 수 있는 거지 다른 과목은 손도 못 대잖니 나는. 근데 걔는 그거를 다 포함해가지고 하니까 어마무시한 애고 워낙에 그런 쪽으로 아예 그냥 머리도 되고 노력도 되고 그리고 가족이 지원도 가능하고 얘기했겠지만 서울로 매 나르고 했다는 거 아니니 주말마다. 부모님이 주말이 없는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 자기 인생에서 한 3년은 없는 거야. 주말이 없다는 건 주중에 뭘 하겠어. 주말이 없는 거예요. 주중에는 뭐안 다녔겠니, 이건 또 다른 학원 다녔겠지, 수학이든 과학이든. 그러니까 부모님도 그럴 만한 분들이셔야 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 돼도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하고 훌륭하고. 그래서 아까도 문자로 온 마음을 다해 축하드립니다. 뭐 이럴 때만.
막 이모티콘 막 해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답장 오셨던데 예, 네, 뭐 고생하신 거죠 어머니가 고생하신 거고 우리는 그런 얘기 하면은 좀 씁쓸하죠 솔직히 야 대단하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좀 씁쓸하죠 이게 우리는 목표는 크게 잡고 가는 게 맞는데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정말 너무 다르다 이런 생각도 되면서 좀 좌절 비슷하게 있는데 절대로요. 서울대 나와서 행복하게 산다. 그건 아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나도 서울대 근처도 못 갔고, 중앙대하고 서울대하고는 레벨이 좀 있죠. 이 점수가. 전 과목을 다둘 엄청나게 잘해야 되는데, 그런 게좀 차이가 나는데,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뭐. 근데 어쨌든 하려는 말은, 지금 입시 체제면 아마 서울에 있는 대학 가기도 쉽지 않았을까, 나도. 진짜 요즘은 복잡하고, 막. 부모님의 뭐 이런 게 필요한데 옛날 우리 때는 과외고 학원이고 이런 거못 다녔으니까 자기 혼자 책 파면 되는 거라 자기 오로지 노력이었거든. 지금은 학원도 보내줄 수 있어야 되고 부모님이 어느 정도 이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참 그게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만 하려는 얘기는 꼭 좋은 대학을 나온다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진 않더라라는 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왜 공부해야 됩니까? 이게, 비슷한 레벨에 있는 사람들끼리에서의 경쟁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얘들아. 어마어마하게 다른 애, 그 일부에, 뭐, 몇 퍼센트 가는 거니, 서울대를. 1%, 1%가 안 되잖아요. 수능 시험 보는 학생들의 1%가 안 돼요. 근데 그 애들 때문에 나머지 애들이 다 좌절감을 느끼고 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말도 안 되고, 비슷한 레벨의 사람들끼리, 네가 뭐 충남대를 나오건, 무슨 뭐 동국대를 나오건, 뭐 서강대를 나오건, 비슷한 레벨의 사람들끼리의 경쟁에서는 처지지 않게 하려면 노력을 하는 게 맞다. 물론 그 레벨까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것도 중요해. 다 아는 얘기 빨리 수업이 나와야지, 예. 니 특히 다 여자애들이니까 그냥 얘기하면은 네가 괜찮은 레벨로 올라가면 뭐 삶의 목표가 남자는 아니지만 괜찮은 레벨의 사람들을 만나게 됐단 말이야 여자가 됐건 남자가 됐건 그 레벨이 달라요 얘들아 그 TV에서 무슨 뉴스 보면은 범죄 얘기 나오고 이런 거 보면은 저 여자는 왜 저런 남자를 만났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막 무슨 데이트 폭력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이러면은 좀 안타깝고 이러면서 너네들이 이제 내 앞에 있는 여자애들이니까 할수 있는 얘기가 남자애들한테도 얘기해요. 비슷한 얘기를 해요. 네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해가지고 올라가면 그간 대학교에 온 애들은 너처럼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왔을 거 아니냐. 그 레벨이 비슷하다. 거기서 괜찮은 사람이 남자건 여자건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너가 이상한 일안 당할 수 있는 방법 아니겠냐. 아 그렇다고 대학이 레벨이 낮다고 반드시 뭐 이상한 사람들 모였다는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 데이트 폭력 이런 거 보니까 그게 사람 하나 잘못 사귀었다가 뭐 헤어지자 그러니까 두드려 패지라는 뭐 그런 거 있냐? 꼭 남자가 여자만 패는 것도 아닌가 봐. 여자가 남자들도 패는 것도 얘기 나오던데 뭐 뉴스 보니까 레벨을 좀 높여라. 남자고 여자고 네 여자니까 여자 같은 나이 또래 여자애를 만날 때도 레벨이 있는 거고 남자도 그런 거고. 길게 보면 정말로 어렸을 때 공부는 굉장히 중요하고 노력해가지고 막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다. 노는 레벨이 다르다. 그러니까 네가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돈 가지고 1년에 한번 우리 친구들끼리 뭐 유럽 여행 가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막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가자 할때 으쌰으쌰 모여가지고 같이 가고 이렇게 돌아가고 뭐 사진도 찍고 재밌게 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레벨도 있고 그렇게 하자고 해도 나는 돈못 모았는데 옆에 친구 좀 할까? 나도 못 모았어. 레벨이 낮은 애들끼리 모이니까 그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같이 힘들고 괴로워도 돈도 아끼고 참아가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유럽 여행 한번 가자. 북유럽으로 가자, 이번엔. 뭐 이러면서 해가지고 갈때 같이 우르르 갈수 있는 그런 레벨의 사람들이 있으면은 자기도 동기부여 되고, 야, 걔는 이번에 승진했다는데 나도 좀 열심히 해서 인정받아야 되는데 뭐 이런 거, 뭐 약간 경쟁 의식도 있으면서 그렇게 되니까 서로 말이 통하고 그런 애들끼리 모이는 게 맞지. 결혼도 물론, 뭐, 니네하고 결혼 얘기할 생각은 없지만, 결혼도 물론 그런 비슷한 레벨의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훨씬 위험이 줄잖아요.
라는 얘기를 빨리 마무리하고 헛소리 그만하고. 그 지금 막뭐 이래저래 막 입시 결과가 나오고 이러니까 그 얘기는 어떤, 아, 그 얘기 아니구나. 토요일 날 나한테 배운 애들 다잘 되는 건 아니에요.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카톡이 왔는데, 장문의 카톡이 왔는데, 현재 고3인데 수능 봤는데 1교시를 종칠 때쯤 다 돼가지고 보니까 이 선택지에 아주 좀 마킹을 다 못한 거야. 빈 곳이 너무 많고, 자기가 멘탈이 왔다, 멘탈 붕괴가 왔대나? 너무 당황스럽게 해가지고 막뭐 1교시를 망치고. 1교시 어려웠어요 이번에. 수학도 어려웠지만 어렵다 그러던데. 그렇게 망치고 2교시도 그것도 영향 때문에 안 좋았고, 다른 거하고 다안 좋아. 영어도 2등급 나왔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번에 원서 어딜 넣었는데 최저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한번 넣어봤는데 거기도 떨어지고 이래서 아무래도 재수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카톡이 왔는데, 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분이 안 좋지. 그래서 뭐 이래저래 얘기를 했죠. 뭐 젊어서 고생은 사소하는 건데, 사서도 하는 건데, 돈 주고라도 해야 되는 게 젊어서 고생. 젊었을 때 고생하는 게 맞아요. 젊었을 때 고생한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이 고생하고 살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젊었을 때 너무 편하면 나이 들어서 힘들어요. 젊어서 고생을 하는 거는 나쁜 건 아니다. 뭐, 이제 뭐, 더 자세하게 막 써가지고 꼭 기숙학원을 가라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막 이제 막 충격에서 이제 막 그러고 있는 애한테 막 기숙학원이냐 막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고. 그 워낙에 어머니 아버지가 엄하시니까 막 기숙학원 보낼 거예요. 기숙학원 가면 나은데 그냥 천안에서 재수하겠다고 그러지 말고. 그런 말을 막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서울이든 어디든 어머니가 능력이 되시면은, 부모님이 능력 되면은 경기도가 어디고 기숙학원 가라. 점수가 각각별로 다 10점씩 이상 오르고 하는 거를 네가 정신만 차리고 하면은 오르는데, 오, 어차피 1년 버리는 거 그렇게 버리는 게 맞지. 대충 대충 하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를 하려다가 너무 자세하게 하기 그래가지고 기분이 좀안 좋아요 토요일. 이게 다잘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과목도 많이 필요하고. 영어 2등급 나왔다는데 할말 별로 없죠. 자, 7.7에 6일부터 10일까지에 간단 설명하고 사진 정리할 거니까요. 문법선이 중요하다. 고등학교 애들 내신 그거 보면서, 저희 시험지 보면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얘기했다. Recommended amount, 기대되어지니까. 그러니까 ING, ED는 시험에 안 나올 수 없다. 이번 시험에도 나왔고. 예, 네, 나왔어요. 지금 고등학교 시험에. 얘도, 아, 불당공간? 일부러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불당공간, 월공공, 불당공간 같은데. 가뜩이나 지저분한데 또 끊어야 되네. 불당공간 같은데. 월공공간. 아, 세상에. 이게 얘들아, 니네 나중에 질병 엔다웃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세상에. 아, 이건 고1 단어 아니거든? 이게 비나인이라고 하는 양성이라 뜻이에요. 얘가 BN이 굿이에요. 얘가 비나인하고 멀라인 해가지고 MAL은 배드고요. 이건 악성어, 얘는 양성어 이런 말이거든? 좋은 거라고, 이건 나쁜 거고. 이거 베네딕션, 멜러딕션 하면서 했잖아요. 이건 고1 단어 아니야, 비나인. 이게 나온 거야, 세상에. 참고로. 요건 둘이 반대말이 되는 거죠. 아니, 니네 단어 안 되면 되게 괴로워, 얘들아. 이게 답이야, 선생님. 이게 빨간색으로 네모쳐 있는데 내가 이건 나올지도 몰라 했는데, 1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니네한테 다 하는 거 아니니. 뭐였더라? 내가 지금 뭐 하려고 그랬더라? ING. 그게 적절한 문제가 있는데. 적절한 문제가 월공고? 아니 니네가 보면 왜 니네가 지금 저거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알수 있을까봐 찾아보는 거 아니니. 월공고에 시험 문제가, 아 일단 봐봐. 이게요, 인볼브를 알아서 바꾸라는 거야. 답은 인볼브야. 바꿀 필요가 없는 거야. 얘의 선행사가 rewards and risks건 게임즈건, 복수니까 인볼브 그냥 쓰면 돼요. 뒤에 타목이 되는 거예요. 대부터 동그라로 쳐 있잖아요. 이걸 네가 평상시에 해야 돼. 시험지에다 하고 있잖아요. 또 인볼브인데요. 얘는 능목이 돼야 돼. 인볼빙이 돼야 돼요. 얘는 동그라로 쳐지고, 이 동그라로 쳐놨잖아 지금. 분사구문이라고요.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컨베이잉 돼야 된다고요. 네가 왜 문법선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법선 쳐야 돼, 이거. 330제곱, 77이건, 왜좀 열심히 하지 그랬니? 틀린 사람 있잖아요? 얘가 제일 성적이 잘 나온 애야. 이걸 틀린 거야. 아깝죠. 얘는 능목이 되는 거예요. 얘들아, 좀, 그, 77이니 아직 시간 있을 때 하세요. 너 고등학생 돼가지고 이런 책을 그때 가서 복습 많이 해야지. 아니, 복습할 시간이 없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자, 뭐, 답은 다 있으니까 문법선 쳐가면 될것 같고요.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 이거 뭐, 갑시다. 제공된다니까 이게 수동의 의미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되는, 써놓은 거예요, 내가. 여기, 한글에다가도 문법선을 쳐놨어요. 왜 저질거리를 했을까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올 1월달 특강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이거 문법선 치고 있는데 짜증났다고 막 재미도 없고 이런 거 아니야 다 이런 거 여기 한글에다가도 그냥 사진에 돼 있으니까 그냥 하지 말고 네가 생각을 해봐. 아 얘가 목적어겠구나 뭐뭐를이니까 생각을 해봐. 동사가 우리나라말하고 영어가 다르잖아. 우리나라말은 동사가 맨 뒤에 오잖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영어는 나는 사랑한다 너를 뭐 이렇게 영어는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꾸 여기서도 해보란 말이야. 사진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 있는 거 있으면 하세요. 넘어갑니다. 안 그러면 여긴 뭐가 생략되어 있냐 이건데 뭐가 생략되는 거야? 다 명사다음에 형용사 나왔으니까 얘는 왜 여기에 있는 거냐? Shaded places. 얘는 이렇게 되는 게 맞고요. 얘는 여기가 빨간색이고, 얘는 아닌데? 얘는 아니고요. 얘는 뭐 때문에 이렇게 됐지? 아, 여기는 대시 생략돼 있구나. 이게 무슨 대시야? 대시 아니구나. 이것도 이거 아니네. 깜짝이야. 얘는 지금 그때 설명할 때 얘기했던 거라 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 얘는 확실하네. 얘는 그거네요. 명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온 거니까 그 얘기죠 이건. 그러니까 휘치 뭐가 돼야 돼? 왠지 현재형 나왔으니까 이즈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휘치 이즈가 생략돼 있는 거고요. 얘는 워즈 나오고 정동사가 워즈잖아요. 미션 임파서블이잖아요. 그러니까 휘치 워가 생각되어 있는 거죠. 얘는요, 현재형 나왔으니까 which is가 생각되어 있는 미션 which is impossible 얘기잖아요. 명사 다음에 형용사 나온 거야. 뭐가 생각되어 있니? 그런데 which래요. 얘가 which가 생각되려면 옆에 명사 나와야 돼요. 주어가 있어야 못간 데가 나오는 거 아니니? 여기 주어가 없는데 왜 which래? 주어 동사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주간대 아니야. 그래서 넘어가자. 주간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예, 설명 보시면 됩니다. 예, 이거 지금 나랑 할 사항은 아니에요. 워낙에 큰게 아니에요. 문법선만 한번 보시고요. Involuntary는 무의식적인,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말이니까. Inadvertently 있는데 이거는 어려운 단어에 들어가요. 써놓기만 하세요. 네가 나중에 고등학생 돼가지고 이 책을 다시 볼때 여기 지금 네가 써놓은 것들을 다시 보게 될 거예요. 네가 나중에 나하고 수업을 하고 나눠가면 고등학생일 때 77을 다시 사가지고 네가 복습 삼아서 반복해야 돼 계속 고3까지 이 책을 그럴 때요 지금 기준 잡아놓은 책을 보면서 이게 여기 써있네 세상에 고2 때 이거 보다가 여기 써있네 inadvertently 무심코 이그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너 고등학교 3학년 끝날 때까지 영작책은 이 77로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원판을 만들어 놓으라고요. 지금 네 책에다가. 넘어갑시다. 자, 얘는 이제 이게 이 He got a present which was wrapped with a silver ribbon 이렇게 되는데 얘는 대명사란 말이에요. 관계 대명사가 와야 주어 동사가 있는 he got 이란 절과 it was라는 절과절을 연결하기 때문에 which나 대시 돼야 된다는 거고요. 관계 대명사는 차이가 대명사와 관계 대명사 차이는 관계대명사는 절과절을 연결하는 거고, 대명사는 절과절을 연결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접속 대명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야? 불타는 것 시험에 이거 내가 찍어준 거에서 나온다니까? 접속 대명사가 그게 있길래 이거는 아마 영작으로 나오든가 문법 문제로 나올 거야라고 한게 이거란 말이에요. 봐봐라. 어떤 기술이, 제지 기술이 통일신라 때더 발전됐대요. 뭐보다 재팬이나 차이나의 그것보다 더 발전됐대요. Both of them also had, 이러면 안 돼요. Had가 나왔단 말이야. 과거형 동사. Had developed니까 과거하려고 나왔단 말이야. 카마로는 절과절이 안 연결돼요. Both of which가 된다고요. Them이 안 돼요. 이게 접속대명사라고요. 이게 T였어요, 이 문장이. 나오자고, 시험에. 이게 원문이 both of which인데, 이게 이렇게 나와 내가 짜증냈잖아. 야, 이건 이렇게 낸것 중에는 너무 약하게 냈다. 접속되면서 좀 세게 하려면은 나더 바꿀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단순하게 해가지고 좀 웬만한 애들은 맞췄겠대. 그냥 본문 죽으라고 다 외운 애들은 맞췄겠대. 난이 문장만 외우라 그랬거든. 뭐 하시는 건데요? 이게 접속되면서라고요. 내 과야. 써놔, 14과. 여기다 써놓고 나중에 사진 정리할 때 쓰면 될거 아니야. 14과에 접속되면서 있단 말이야. 꼭 보세요. 여기 접속되면서만 따로 나와 있는 게 여기 없어. 뒤에 가면 접속되면서만 따로 있어. 한 챕터로. 그때 다시 얘기할게요. 뭐 two of which, most of which, 뭐 both of which 이런 게 잔뜩 나와 있더라고요. 이 책이 나쁜 책은 아니라니까. 대명사는 절과절 연결 못 시켜요. 관계대명사는 연결시킬 수 있다. 그 얘기가 뻔한 얘기니까. 주관대 플러스 대명사, 아니 쏘리, 비동사가 함께 생략된 거고요. 이거 뭐하러 이거 있겠니? 문법서는. 한번 생각해 봐봐. 아, 이게 이렇게도 한번 할수 있구나.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봐. Endangered animals는 멸종된 거고요. 아, sorry. 멸종 위기에 처한 거. 아직 멸종 안 됐어. 얘는 멸종된 거고요. Extinct animals는 멸종된 동물들. 넘어가시고요. 질문 없으면 넘어갑니다. 이렇게. 시간을 너무 끌순 없어요. 질문만 따로 받았습니다. 얘는 과거 시제만 나오는 애들이고, 현재 완료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예, since 있으면 현재 완료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어고가 있으면 과거형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들이죠. 이건 시조부 현재네요. hits하고. 그러니까 hits하고 will happen하고는 시동이죠. 어이, 나 시험이야, 얘들아. 아까 거기도 있어. 불당원과 얼봉원과에도 이번 시험에 시동이 나왔다니까. 시조부 현재가 나왔다니까요. 아니, 안 믿을 거면은 이게 시조부잖아요. 시조부는 몇 과이니? 가정법이 12과죠. 12과 첫 핸드아웃이에요. 넘어가자. 질문하세요. 얘는 봐보세요. 얘는 15과에 있어요. 소형 혁명하고 서치어 혁명이 15가에 있어요. 그 핸드아웃이 있어요. He's such a nice boy, he's so nice a boy 해가지고 설명을 간단히 더하면요, 얘는 서치어 혁명이 맞는데 원래 이 nice는 형용사라 여기 있어야 돼요. 원래 a nice boy가 맞아요. 그러니까 한정사와 명사 사이에 형용사가 와야 돼요. a tall boy 뭐 이런 식으로, a beautiful man 뭐 이런 거. 근데 얘가 왜 앞으로 튀어나가 있느냐? 특이한 경우 같지만 얘가 so가 오면 그래요. so가 오면 얘가 여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so도 so가 여기 있기 때문에 어 so nice boy를 니네가 본 적이 없어. 살면서 니네가 어 so nice boy가 본 적을 없어요. 삼성고 2학년 시험에 나왔어, 이게. 이게 앞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so 때문에 그래요. 얘가 없으면 he's nice boy 이런 말은 없어요. he's a nice boy예요. 근데 so가 붙잖아요. 그럼 서치어 혁명, 소형 어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서치 언 임포턴 이벤트인데 얘는 익숙해요. 얘가 익숙하지 않죠. 소형 어명. 삼성고 2학년 거 시험에 나왔어요. 거짓말 아니야, 얘들아. 질문 없으면 넘어갑니다. 9에서 주의하시제 2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건 뭐냐? 예, 이건 뭐 시동이냐 시차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뭐 현재 완료. 이건 뭐. 문법서는 사진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건 심지어 떠다니는 흙먼지로 덮인 형용사네요. 그 도시 주어네요.
이건 이제 까지니까 부사절이에요. until 같은 거 나오겠죠. 거기에 주어 to와 목적어 나오고 삼형식이 나온 거야. 주어가 목적어를 뭐뭐 할 때까지 동사 나온 거야. 버려져 있었다. 그럼 이건 수동태예요. 이형식이겠네요. 나오죠. had long been abandoned. 이형식이잖아. 그래서 by the time 다음에 이게 나왔네요. 이거 이제 여기 있는 거에 by the time 있으니까 그렇지. 이거 아니었으면 until 썼겠죠. 여기 이게 있으니까 by the time으로 가는 거죠. 해봐 이거 자꾸. 이 한글 문장을 보고 영어 문장이 떠오르는 방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계속 자꾸 고등학교 시험지를 보여주는 이유가 네가 결국은 저런 식의 문장들을 어디였지? 탁 하면 좀 멋있는 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안 나와요. 이렇게 그냥 막 뒤죽박죽 섞어서 틀렸어요. 또 어떤 녀석. 아, 이름 나온다. 월봉목 보였어. 자꾸 보여주는 이유가 이런 것들 봐. 이게 해석서 있고요. 예. 네. 뭐뭐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그건 ought예요. 이거 asked 나오고 목적어 대 목적 격보가 to 부정사 나와야 되는 거예요. come to him 아니네. 맞네. asked 나오면 목적어 대 목적 격보가 나오는 거. 이건 다 마더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옛날에 복제어구가 30개가 넘는 단어를 이렇게 뒤죽박죽 섞어놓고서는 영작하라고 한 적이 있어서 내가 그거 보고 뭐랬냐면 이건 나도 못하겠는데? 나도 한 10분 줘야 될것 같은데? 농담 삼아 그런 말을 했는데 이 정도 나와요, 보통. 이게 단어가 30개 넘어가면은 한참 생각해야 돼요. 거기다가 필요시에 단어 형태를 바꾸란 얘기는 여기는 동사를 분사로 바꾸거나 여기는 과거분사를 현재분사로 바꾸거나 그것까지 들어가면 엄청 괴로워, 얘들아. 쉽지 않아, 얘들아. 참고로 이거는 내가 찝어준 데서 나와가지고 100%예요. 티라고 찝어준 데서 나오는 경우가 종종 돼요. 얘가 뭐 때문에 티니? 얘가 딴게 아니라 소된 용법에다가 이게 ask to가 나왔단 말이야. 이게 ought까지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별로 외울 게 없는 문장들이니까 이거라도 티하자 뭐 이래가지고 뭐 대단한 문법도 아닌데 티라고 했는데 나온 거예요. 다행이죠 뭐. 얘는 오늘 봐. 뭐 하는 건데요. 얘 한글을 보고 얘를 쓰는 것들이 자꾸 연습이 돼야 돼. 너이책한 번만 보고 버리는 책 아니야 얘들아. 또 사가지고 또 풀어야 돼 너네. 계속 반복해서 풀어야 돼. 시험 기간 아닐 때에는 일주일에 한 해보씩 꼭 푸세요. 지금 있는 것도 사진 정리해가지고 그거 보면서 질문 없으면 넘어갑니다. 질문하세요. 보고가 나온다는 얘기는 오형식 동사라는 얘기고 오형식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목적어 다음에 ing가 맞아, ed가 맞아도 나올 수 있고 to 부정사가 맞아, 뭐 원형이 맞아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건 우리가 오늘 시험 본거 아니냐? 있잖아요. 이게 수동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옆에 위드가 바로 오죠. R, O, W, N인데, O가 지금 사라졌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붙어 있다는 얘기는 얘가 수동태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B, P, P, 위드 된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능률에서도 영작을 도와주고, 마더텅에서도 영작을 도와주고 그러는데, 왜 여기서 안 해가지고, O, 준사, 이런 건 뭐, 사진 정리하면 되죠, 뭐. 예. 관계대명사네요.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이 쓰여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follow나 following이란 말은 c가 o지면 follow고요. 얘가 ov면 following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야? 똑같은 c지만 목적어 대 목적격 보호가 원형 나오면 오형 지각이라 그러고 목적어 대 목적격 보호가 ing가 나오면 ov라 그러는 거 아니야? 오형지 동사라는 거 아니야? 읽어 다시 봐. 예. 글씨가 다르네요. 이거 지금 강사분한테 좀답좀 써달라고 그랬어요. 답까지 써가면서 이거 네모 가로 치려니까 되게 힘들어서 답은 좀 써주세요. 내가 집에 가서 문법 써서 내가 칠 테니까. 그게 1년 됐네요, 벌써. 야, 진짜 시간 진짜 빨리 간다. 또 보면서 사진 정리하면 됩니다. 질문 있으면은. 오케이, 거기까지 하고요. 너무 막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얘들아. 큰 그거 아닌데 시간 끌면 너네 손해야. 내가 언제 니네 손해보는 일을 하니? 잔소리를 해도 니네 도움 될까 해서 잔소리하는 거고 아까 또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가 지금 뭐 보내셔가지고 자극되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러시던데 정말로 고마워하시는 거지 잔소리 그만하라는 얘기 중학교 1학년 때는 잔소리 해야지 자 얘는 113
빨리 가야 되는데. 113. 오늘 앞에 팀 애들은 이걸 못했어요. 24페이지인가가 되게 양이 많아가지고. 질문하세요. 서독해졌어. 질문하세요. 자, 갑시다. 빨리 갑시다. 자, the new market is located냐, locating이냐는 우리가 방금 했던 거잖아. 77에서. 얘는 수동태잖아요. 비동사단의 PP니까. 이게 그래서 비동사가 꼭 나와야 된다니까. 비동사단의 PP니까 수무가 돼 있잖아. 옆에 아무것도 없잖아. F다 전명구 날라가가지고. 니네한테 첫 시간에 가르친 거 아니야? 전명구가 부사다? 그게 돼야 이게 편하단 말이야. 로케이팅이면 되게 뭐 나와야 된다고, 연지? 목적어 나와야 돼요. 능목. 없잖아요. 방금 우리 77에서 했던 거예요. 얘는 밑에 플러스 뭐야? 체감. 얘는. 이거 웨어리야. 이 옆에 주어가 없으니까 위치가 답이지? 그래. 얘는 since가 있으니까 현재 완료의 뭐니? 현완. 그 니네 작년 겨울에 시험 범위가 있었어. 그게 현재 완료였어. 기억나니?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한 살이라도 어린 게 좋지. 어린 게 좋지. 야, 이 바보야. 너 이제 3년만 고생하면 대학생인데 그게 낫지. 4년 고생할래? 3년 고생할래? 빨리 대학생 되면 좋지. 뭘더 하려고 작년이 좋았네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고 있어. 고2짜리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야, 너 1년만 참으면 되는데 왜 그딴 생각을 하니? 빨리 대학생 될 생각을 해야지. 대학교 가서 지금 하는 것처럼만 하면 너 웬만한 데 취직할 수 있어.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중학교 때로 돌아가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 고생을 왜또 하려고 그래? 빨리 대학생 되세요. 자, 얘는 close enough의 close는 형용사예요. 아, 부사인가? 얘가 형용사야, 부사야? 형용사야, 부사야? 그걸 어떻게 알아? 존. 아니, 형용사야, 부사야? 그러는데 일반 동사 뭐? 이게 왜 부사야? 어디서 그게? 일반 동사가 어딨어? 아, 얘? 얘 EV 형자잖아. Get close가 가까워지다라는 뜻이야, 이게 지금. 야생동물들과 그것들을 사진 찍기 위해서 충분히, 아닌데요? 부사인데요? 부사 맞네요. 다가가는 얘기는 친해지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 라고 했을 때는 맞아요. 왜냐면, get to가 뭐야? 다가가다잖아. 다가가다, 도달하다, 이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How can I get to the 63 building?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충분히 가깝게라는 뜻이니까 부사가 맞네요. enough가 부사고요. 네 말이 맞다. 일반 동사. 이게 2형 형자면 close가 형용사예요. 친해진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는 야생동물하고 친해지긴 그렇고, 가까워진다고 했을 때니까 부사가 맞다고요. 이해하냐, 존? 그래서, 여기다가는 빼서 뭐 쓰는 거야? strong enough, strongly enough 쓰는 거야, 얘들아. 얘가 strong인지 strongly인지 누가 결정해? 앞에 동사가 비동사인지 일반 동사인지 가지고 일반 동사 돼도 형자면은 strong enough가 맞는데 얘는 지금 보니까 형자가 아니네요. 보니까 해석해 보니까 얘는 부사가 맞습니다. habit은 서식지. become이 형자니까 형용사 나온 거 아니야? 이게 답이죠. 그래서 as is 사이에 오기 때문에 내가 니네한테 뭐라 그러냐면 비동사 앞에 형용사, 일반 동사 앞에 부사, 형자 앞에 형용사가 고3까지 나올 수 있어. 왜냐면 as 가지고 how 도치, how invisible이냐, how invisible이냐는 다 동사를 찾아야 되거든. 더비더비, the more visible이냐 아니면 되는 상황에서 그것도 앞에 동사를 보고서 나중에 도치된 거니까 더비더비라고 있잖아. 더 플러스 비교급. 고3까지 시험에 낼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가자, camouflage 하면 위장. 자, 똑같은 거예요.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가요? 얘가 비동사가 있는 상태에서 ing가 맞다면 뒤에 뭐가 오는 거라고, 홍수? 목적어 와야 되는데 옆에 지금 for부터 꽉 채쳐서 날아가잖아요. 그럼 얘가 맞죠. 수무가 되는 거죠. 내려가자. 가자. 문법성 같은 거 따라 해보세요. 그래야 니가 는다. 얘 봐보세요. raised는
타동사예요. Reason은 rise, rose, reason은 자동사란 말이에요. 옆에 명사가 있잖아요. 여기 몇 명사가 있으니까 얘는 타동사가 맞다는 거 아니에요? Rise, rose, 이거 rise, rose, reason이고 얘는 raise, raised, raised니까 has raised 목적어 나와야죠. PP인데요? 아니 능동이잖아 지금 has가 나왔으니까 능동이야 얘는. 얘가 만약에 has가 아니고 비동사였으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비동사면요. 얘도 수동태고, 얘가 수동태고, 얘는 비동사 다음에 PP가 나오는데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되니까 얘는 문제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옆에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얘가 안 돼요. 이해하냐, 무슨 말인지? 얘가 China was raised 그러면 옆에 명사가 나오면 안 돼요. 수무가 돼서. 얘는 왜안 되나요? China was reason 그러면 얘는 자동사인데 수동태가 된 거예요. 자동사 수동태가 안 되잖아요. 얘가 have가 맞아요. 조동투가 맞아요, 여기. have, pp는 목적어 나올 수 있죠. 얘가 타동사였다면. they argue는 꺽쇠 치고 써, 삽입절. 지금 써, 삽입절. 빨리 가야 돼. 아, 저 끝내야 되는데, 저거. 조금 서두르자. 이때의 도수는 관계대명사 후 앞에 오는 도수는 밑에다 써, people.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건 우리가 뭐로 했냐면,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해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할때 했었어요. 내려가자. 커머셜스 이거는 능률에서 해결할 거예요. 여기서 있는 거 능률에 쓸만하니까 안 써도 돼. 프로파간다나 애드버타이즈먼트나 PR 같은 거는 아 했어요. 근데 저 특강에서 이거. 이건 보통 방송에서 하는 광고를 말한다는 거죠. 내려가서 뭐가 답인데 이게 시험 문제니? 고1짜리? 세상에. 목적격 보 원형 나온다는 게 우리가 방금 칠칠해서 했던 거. 자, 얘가 수동태 돼 있는데요. were paid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수동태니까. I've got paid가 수동태예요. 그래서 나 집을 받았어. 즉, I was paid. 즉, 돈 받았어. 월급 받았어. 이 말이 이게. I got paid today. So I can treat you today. 내가 너 오늘 대접해 줄수 있어.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하는 거고요. homeowner. 쓸데없이 breadwinner 써 있네요. 사진 정리하세요. 너는 breadwinner 뜻이 뭐니? 빵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야? 아니, 이건 가장이에요. 빵을 획득해오는 사람이라고요. 옛날에 어느 고등학교 주관식에 나왔어. 117번인데서 질문 없으면 가자. 이런 게 나왔다니까 지금 불당공과 월봉공과 시험이 세상에? 어부더 이게 길어서 그렇지. 이게 뭐라고 이게 시험에 나오나? 그거는 내가 찝어주지도 않아서 100%라고 얘기해도 하지 않아요. 내가 찝어줘서 나왔지 그게 아니에요. 맨날 하는 짓거리라 그냥 또 나왔네 능목 내려가자 또 나왔네요. has formed면 뒤에 뭐 나와야 돼? has formed면 뒤에 뭐 나와야 돼 보라마? was formed면 뒤에 뭐 나와야 돼? 목적어 나와야 돼 나오면 안 돼. 안 되죠. 얘가 무가 됐단 말이야. 얘가 답이야. 50,000 years ago가 꺽쇠란 말이야. has formed면 뒤에 뭐 나와야 된다고 보라마? 뒤에? 이건 능동이니까 목적어 나와야 돼, 얘는. 뭔가를 형성했다, 이 말이 거라? was formed니까 형성되어 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수무라고요, 그래서. 얘가 has formed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네요. ago도 있고, when도 있고, 얘는 완료형이라고 써요. 표시 지금. ago, nemo, when, nemo 연결해가지고, was하고 연결해. 얘는 과거형에만 쓰인단 말이야. 해스가 안 된다고. 여러 가지로 봐서 워스 폼드가 맞아요. 수무도 맞고 어거 웬 때문에 세 가지 때문에 워스 폼드가 맞는데 아무런 제반 지식이 없으니까 내려가자. 에스테로이드 에스터 나중에 천체인 다워서 할 겁니다. 얘는 별이라 뜻이라서 소행성입니다. 내려갑시다. 됐어. 하지마 이런 거 하지마. 나중에 사진영리 하지마. 얘는 퍼센트가 부표예요. 부표는 몇 과야? 뺏었어. 6과. 부분 표현이란 말이야, 얘는. 그러니까 얘는 어부 오른쪽에 있는 애가 주어라고요. Population이 지금 Population이 가산명사인지 불가산명사인지 몰라가지고 아니 가산명사면 Populations 돼 있겠지. 인구가 여러 명이라면 불가산명사니까 S가 없다고 몇번 얘기했니? 그러니까 얘는 단수니까 Has가 되는 거고요. 부표 몇개써 있네요. 사진 정리하세요.
니네가 찾아봐야 돼, 마더텅. 왜 내년 돼가지고, 내년 이맘때쯤에 깨닫고, 그때부터 마더텅을 펼쳐보기 시작하니. 가자. 주어가 되게 멀리 떨어져 있네. 주어, 두 번째 주어네요. 얘는 serious difficulty 다음에 뭐가 생각돼 있다는 거야, 이거? have trouble, ing. have difficulty, ing. have problem, have a hard time. 왜 뭐에서 생각되냐고. 전치사 in이 생각된 거야. in, 빨리 써. 이게 안 되니까 여기 워킹이라고 안돼 있고 투 워크라고 돼 있는데 찍고 앉아 있잖아요. 얘는 워킹이야. 왜? 전치사가 앞에 생략돼 있다니까요. 여기 전치사가 생략된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왜 그래 그랬잖아.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트는 능률의 세계랍니다. 차별 구별 이런 거. 빈이니까 항상이니까 수 없잖아 옆에 아무것도. 얘는 뭔데? 얘는 permitted다, permitted가 된다는 거 아니야? 해석해야 돼. They have been isolated. 그들은 쭉 고립되어져 오고 있고, 그리고 not permitted to participate해서 허가받지 못, 그들이 허가받지 못한 거예요. participated가 얘가 1이야. isolated 위쪽 동그라미 1. and의 세모 동그라미 p. permitted 쓰고 거기가 동그라미 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빈에 걸린 게 얘하고 얘가 되는 거야. 수동태가 고립되어 적고 허락받지 못하고 참가하는 거 허락받지 못한 거란 말이야. disabilities는 뭐냐? 마더청에서 했는데 the disabled 장애인들이에요, 이것 뜻이. 장애인들에 대한 법이라, act는 조항이라는 뜻이거든요? 행동하다 아닌가요? 조항이야, 조항. 또는 연극 같은 거에 1막, 2장 이렇게 할 때, act 1, scene 2 이러거든요? 1막, 이런 거다. 또는 법의 한 조항을 말해요. 그러니까 장애인 차별금지법 좀 되겠죠, 아마. 아까 나왔잖아요. strong enough, strongly enough. 얘가 형용사일까요? 부사일까요? 올드가 좋은 이거 왜 형용사예요? 컨시더가 오형식이라 유가 목적이고 얘가 목적격 보호라서 형용사예요. 네가 충분히 나이가 들으니 이거 오형식이 떠올라야 된다니까. 너 이거 보고 대답한 거지. 솔직히 말해 빨리. 그래. 말하라니까 말안 하고 고개 끄덕거리지? 저런 것도 굉장히 조용해요, 이거. 넘어갑시다, 문 선생. 뭐 이러고 있죠, 저게? 확 그냥 저씨. 옷 다 대고 반말하고 있어, 저씨. 저 사람 왜 저래, 혼자서? 가자. Inspire of, 자, 홍수. Inspire of는 전치사야, 접속사야? 전치사야, 접속사야. 확 저걸. 전치사잖아요. 얘 목적은 뭐야? 예, forbidding이에요. 금지하다 아니야. 그러니까 그 실행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예요. 얘는 뭐야? 꺽쇠치고 위에? 얘 위에다 뭐라고 써요? 꺽쇠치고. 얘가 의주고요. 얘가 의동이에요. 써 지금. 얘가 의주. 얘가 의동. 능률적으로 해야 되는데. 얘가 목적어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요. 봐봐라. 얘가 없으면 누가 금지했는지 몰라요. 누가 금지했어? laws예요. 얘들아, laws가 아니고 다른 말로 여기 의주를 쓸수 있어. 그 뭐야? 야, 동명상의 의미상의 주를 두 가지 쓸수 있다니까? 얘는 지금 뭐 나온 거냐? 목적격 나온 거 얘들아. on his arriving하고 on him arriving 중에 이거 알잖아. 그가 도착하자마자 그에서 떠났다. him이 나온 거라고요. his가 나오면 되잖아요. arriving에 누가 도착한 거야? 그 남자가 도착한 거 아니야. 의주, 의동인데 얘가 의미상의 주어가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이나 목적격이 가능해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나 of가 가능해요. of는 성상형용사 나오는 거 아니야? It is stupid of you to go there.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상의 주어인데 얘 말고 다른 의미상의 주어 쓰라 그러면 뭐 쓰냐고요? 지금 써. 어퍼스트로피만 써야죠. 그쵸? 이러면 소유격 아니야. 복수의 소유격은 어퍼스트로피에 묻잖아.
나중에 산인 형님 이거. 그 남자가 도착하자마자 그 여자 떠났다 했지, 최강. 내려갑니다. 비강. 최강? 비강? 뭐 이러지? 자, 비강입니다. 비교급 나왔어. 이것도 시험에 나와. 아, 안 나왔어. 브레이크아웃은 이 발발하다죠, 발발하다. 전쟁, 화재, 전염병이 발발하다가 브레이크아웃이죠. 이거 얼마 전에 하지 않았냐? 했죠. 갈등이 발발한 거예요. 죽이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가자. 죽이는 얘기하면서 웃고 있어. Remember 뒤에 해석해야 돼요. 얘가 ing가 나왔다는 얘기는 위에다가 써. 과거지향. 밑에다가 to 물결표시 쓰고 미래지향 써. Saving은 옛날에 저축했던 걸 기억하는 거고요. To save는 나중에 저축해야 하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고상거에도 나왔어요, 저거. 얘는 필이 EV 형자니까 컴포터블 옆에 온게 맞는 거고요. 예, 이거 뭐 별거 없네. 얘는 뭐한 건데? 하지 말고요. 별표된 거 얘는 방금 그거 쓴 거면 돼요. Remember, not forget은 뒤에 to 부정사가 오면 미래지향, 동명사가 오면 과거지향인데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해석해야 돼요. 자, 거기까지 하시고 125에서 Q125 금요일날 Q125에서 132 해오시고 사진 올릴 테니까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능률 모의고사 돼야 되는데 지금 능률 아휴 모의고사 되네 지금 능률을 오늘 좀 잠깐 쉴까? 모의고사도 해야 돼. 강 이게 갑과장 모의고사 쓰면 예, 저밖에 없는데요. 다 했냐? 다 했냐 그러니까. 네, 지문 애들이 한 번은 아 그래? 34, 34, 37, 33, 34? 다 했나? 어 그럼 됐네 그럼. 아 능률 받아요. 능률을 봅시다. 능률은 27페이지 가면 됩니다. 어 이거 자, 능률 27페이지 갑니다. 자, 27페이지 가볼게요. 자, 중요한 페이지죠. 뭐 어느 건 중요하지 않겠냐만은 상대적으로 중요합니다. D가의 어근이요. 이 언어가 참 남의 나라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가 영국이라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코미디예요. 왜 코미디냐면 아래로라는 뜻도 있고요. 떨어져라는 뜻도 있어요. 떨어져란 말은 반대랑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키가 크다는 것은 사실과 좀 떨어져 있는 이야기다. 그 무슨 얘기야? 키가 크지 않다란 말이잖아요. 얘는 거의 같은 말인데 강조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얘하고 뭐라는 거야? 반대란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나온 어근이 뭐가 있을까요? 봐봐라. 이게 만약에 이게 아니고요. 28. 자, 야, 봐보세요. 이게요, detach라는 단어가 있는데 D가 반대거든. 그러니까 태치는 니네 할거 없어. 나중에 보면 돼. 어태치, 야, 붙이다라는 어근이에요. 터치예요, 얘가. 그러니까 딱 붙어있는 상태의 반대라니까 그럼 떨어져잖아요. 분리하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밑에 보면요, 클레어가 클리어예요. 명백하게 하라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뒤에 나온 어근을 되게 강조해가지고 아 깨끗하게 명백하게 하라고. 뒤에 나온 어근의 반대로, 이거 반대라고. 반대잖아, 얘하고 얘가. 이 D가 어근이, 얘는 뒤에 나온 어근의 반대 뜻이야. 얘는 뒤에 나온 어근 쪽으로 가. 그게 중요한 거야. 이게 지금 이 사이에서 반대가 일어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내 경우에 보면은,
한참 공부하다 보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얘는 반대겠구나. 얘는 강조겠구나. 뒤에 어긋나니까 그런 얘기 나오고, 뜻도 대충 연관이 되니까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영어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모든 나라 말들은 조금씩 단점이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논리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군중이 쓰는 말이 언어란 말이야. 군중이 막 써가면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잖아요? 또는 옛날 말들, 안 쓰는 말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거를 뒤에서 따라가면서 정리하는 사람이 문법학자고 국어학자인 거예요, 얘들아. 가끔 보면은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니는 모르겠지만 몇년 전에 짜장면이라고 하는 게 표준어가 아닌 거예요. 아니라고 발표한 거야. 한국 그 국어 연구원 뭐저그 국립 국어 연구원에선가 짜장면이라고 발음하면 안 되고 자장면이 맞대요. 그러니까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거. 뉴스나 이런 데서 물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중국 음식점에서 자장면 값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누가 자장면이라고 발음하니 다 짜장면이라고 그랬지. 막 3분 짜장 이런 건다 이름을 고쳐야 되는 거야. 막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야. 표준어가 아닌 거예요. 몇년 그렇게 하다가 현실을 받아들여서 짜장면도 표준에 들어가게 돼. 이런 얘기가 벌어진 거. 그게 한 4, 5년, 6, 7년 됐어요, 얘들아. 근데 정말로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사람들이 쓰는 말들을 국어학자가 뒤따라가면서 정리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국어학자가 먼저 가면서 이것대로 따라와 이러는데 누가 그걸 따라가니? 뭔 얘기 하는 건데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얘 둘은. 어쩔 수 없다. 가자. 되게 중요한 얘기 앞두고 지금 딴소리 좀 했네요. 이 단어 어근 자체가 그래서 그래요. Depress는 아래로, Press는 누르다. 그러니까 내리 누르다니까 낙담시키다, 우울하게 하다, 또는 불경기로 만들다. 이렇게 되네요. 자, 사진 정리 가야 됩니다. 자, 지금도 새로운 학생들 어머니들이 오시면은 설명할 때 보여주는 애들, 자네 시험 본 애들 시험지가 있는데 그게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막 얘기를 많이 하는데, 프레스 정리합니다. 프레스는 기본적으로 누르다예요. 명사로는 언론이에요. 왜 명사로 언론이 되는지 설명할게요. 네 머릿속에 남길 바래. 큰 윤전기라 그래요. 활자 같은 걸 여기다 딱 이렇게 하나하나 해가지고 신문 만드는 거 생각해봐. 글자를 막 하나하나, 활자들을 막 넣어가지고 잉크를 막 바른 다음에 그걸 돌리면서 종이를 밀어넣으면 이게 그대로 찍혀 나올 거 아니야. 이해하냐? 무슨 말인지? 찍혀 나온다 그래서 언론이 된 거예요. pressure, 명사로 압박이죠. 압력인 압박. compress 하면 함께 눌러요. 봐봐. 이렇게 함께 누르잖아요. 압축시키다가 되죠. 임프레스는 어디에 누르는 거야? 네 머릿속에다가, 이 속이잖아요, 안쪽. 네 머릿속에 깊은 인상을, 저 남자 되게 키 크네, 되게 잘생겼네. 확 인상을 머릿속에 박혀서 평생 안 까먹고. 이니셜 임프레션 하면은 이니셜이 처음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네 이름의 이니셜이 첫 글자를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의 인상, 첫 인상이에요. 임프레시브 하면 아주 좋은 말이죠. 인상적인, 아주 훌륭한. Most impressive. 영화 대사입니다. 엄청 대단하네. 뭐 이런 말이죠. Most impressive. 사범죄 이상이니까 최상급이 most가 들어가고요. Express는 밖으로 그 찍혀있던 게, 굉장히 잘생겼네, 저 남자애. 그걸 밖으로 끄집어낸 거란 말이야. 표현하다예요. 네 마음 밖으로. 마음 속의 것을 밖으로. 그 명사나 형용사가 되는데, 명사가 되면 특급, 형용사가 되면 특급이란 말이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하면은 미국 횡단하는 철도인데 특급 열차.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뭐 이런 살인사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살인사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니네가 우편물 같은 거 익스프레스 메일로 보내잖아요. 빨리 와요. 돈이 좀더 들긴 하지만, 나 미국에서 나도 편지 몇번 보내봤는데 우체국 가가지고 익스프레스가 조금 비싸요. 많이 비싸지도 않아요. 근데 조금 비싼데 그러면은 빨리 갑니다. 아니 도대체 몇 년대에 미국을 갔다 왔길래 편지를 보내니까 그런데 서류 같은 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소포도 보내주시고 막 그러니까 지금 막 한국에서 아이 그 뭐니 동영상 가지고 막 대화하고 막 그랬어. 그때도 인터넷이 제법 돼가지고 옛날에 대학교 4학년 때갈
그랬었는데, 대학원 갔을 때는 인터넷으로 노트북 가지고 막 애들 막 보여드리고 막 그랬던 게 기억나네요. 그거 한다고 나이 드신 우리 아버지가 이 구청 가가지고 인터넷 그 공부 막 배우고 그러시더라고. 어떻게 하면 그 연결하는지. 야, 대단하셔. 하여튼, 손주가 그렇게 좋으신지. 니네도 막 열심히 살았나. 니네 부모님이나, 니네 할머니, 할아버지, 니 위한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세상에. 자, 갑시다. 밑에 갑시다. 자, 하면요. 이제, depress, repress. 여기 이제 press에 대한 얘기들이 쭉돼 있는데, 보면은, depress, repress, oppress, suppress는요, 같은 말이에요, 얘들아. 같듯이 못하게 하다예요. 이거 따로 해하면 니 손해야, 얘들아. 그러니까 아래로 눌러. 하지 마, 이 자식아. 다시 눌러. 하지 말랬지, 내가. 제대로 눌러. 누가 하라 그랬어? 서프레스. 아래는 하지 말라고, 못하게 하다, 이건 뜻이. 따로 해오면 니 손해예요. 따로 해오지 말라고. 디프레스 그런 말이 어딨어요. 근데 디프레스가 기본적으로 사람 우울하게 만드는, 못하게 하기 때문에 기분 우울하게 쯤이 된단 말이에요. 못하게 해야 돼요. 디프레션 하면은 불경기란 말도 되고 우울증이란 말이에요. 못하게 하니까. 디프레션이 그런 말이 되고요. 같은 말이요. 리세션이에요. 리세션은 리가 뒤에요. 세스는 가다잖아요. 석세스가 아래로 가다 아니야? 뒤로 가는 거예요. 경기가 뒤로 간다고요. 경기 후퇴. 불경기란 말이에요. 디프레션이란 말의 반대말은 뭐냐? 이코노믹 부스트나 이코노믹 붐이란 말이에요. 경제적인 부스트 뭐야? 되게 많이 그 활성화시키고 이런 거. 지금 우리 코로나 그 백신 부스터 샷 만다 그러잖아요. 한번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붐은 폭발이란 뜻이에요, 원래. 이코노믹 붐이나 이코노믹 부스트 하면은 호황이에요. 이런 말이 나오기는 어려워요. 우리나라 사람들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뉴스에 보면 얘들아, 요즘 너무 불경기라서, 이런 말은 많이 나와도 요즘 너무 호경기라서, 너무 호황이라서, 이런 말잘안 쓴단 말이에요. 경제는 항상 안 좋대요. 경제는 항상 안 좋죠, 진짜 희한하게. 이렇게 해가지고요. 불경기하고 호황 해놓은 거고요. 자, 밑에 갑시다. 이 depress, repress, oppress, suppress가 다 못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네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돼가지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애가 있다니까. 선생님, 스펠링 비슷한데 뜻도 비슷한 것 같은 다른 단어를 전에 봤던 것 같은데요. 이거 가지고 네가 뒤집어쭉 헤매는 거라고요. 똑같은 거라고 뜻 알고 살래니까 리프레스, 어프레스, 서프레스 완전 똑같아요. 참고로 이 순서는 무슨 순서입니까 하는데, 얘는 피가 하나씩이야. 얘는 피가 두 개씩이야. 얘 OP는 원래 뭐였니? OB예요, OB. OB가 OP가 된 거고, SUP는 SUB가 SP로 바뀐 거 아니야? 얘는 프레스 앞에 피가 하나씩 더 있단 말이야. 얘는 프레스 앞에 피가 없어요. 하나 더. 서프레스라고 하는 말이 시험에 나온 적은 뭐였냐면, 서프레스한트 하면은 ANT가 행위자가 돼서 억누르는 거. 식욕 억제제예요. 그러면은 밥을 안 먹게 하는 약인가 본데요. 그거 반대말은 밥을 먹게 하게 하는 음식은 뭐야? 전체 음식이라 그래요. 미리 차려진 음식. 에피타이저라고 하잖아. 에피타이저는 어근이 뭐냐? PET가 seek란 말이야. 추구하다. 집중 안 해? AP는 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찾게 만드는 게 만드는 거. 사람이 짜서 가지고 에피타이저예요. 에피타이트. 그렇게 되어 있는 욕, 뭐 식욕 또는 욕망이란 말이 되는 거죠. 얘가요. compete 할때 PET가 seek란 말이야. 함께 추구하는 거야. 나도 서울대 갈래? 너도 서울대 가냐? 그러니까 경쟁하다가 되는 거 아니니? 참고로 얘는 제기대명사 파트, 즉 육과의 제기대명사에 보면 맨 밑에 보나페띠라고 써놨어요. 프랑스 말로 발음하면 이거 아페띠예요. 보나페띠 하면은 help yourself, 많이 드세요. 그 제기대명사 할때맨 밑에 한다고 돼 있습니다. 아페띠라고 발음하고요. 그때는 이거 없어요. 프랑스 말에 이거 없고요. 아페띠라고 발음해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타이트로 발음돼요. 에피타이트입니다. 식욕입니다. 밑에 마저 갑시다. 익스팅기시와 디스팅기시 정리해놨네요. 익스팅기시하고 디스팅기시 어근은 스팅이란 말이 어근인데, 스팅이란 말이 어근인데, 얘는 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왜냐면은 X에 S 때문에 S가 사라진 거 아니야? 이거 EX 다음에 S를 쓸 필요가 없잖아. 쓰면 이상하잖아. X 스팅 이렇게 되잖아. 안 되니까 S를 빼서 익스팅기시가 된 건데요. 끄다, 얘가 어근이. 끄다, 찌르다 이런 어근이 있어요. 자, 익스팅기시는 불을 끄는 거라. 익스팅기셔 하면은 소화기. 익스팅트 하면은
멸종한, 꺼진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익스팅션이 멸종이나 명사가 됩니다. 얘는 익스팅트가 멸종한, 꺼지니까 endangered 하면 멸종위기에 처한. 이거 아까 나왔는데 330조예요? 희한하네. 여기 아 330조가 거기 나왔지. 참 77에 희한하네요. 얘는 아직 멸종이 안된 거고 얘는 멸종이 된 거예요. 이미 꺼진 거예요. 내려가서 디스팅기시는 뭡니까? 구별하다 해가지고요. 디스팅트하고 디스팅티브가 있는데 얘 둘이 구별되는 시험이 나온 적은 없어요. 얘는 구별되고 얘는 독특한 또는 우수한이에요. 야, 다른 애들하고 좀 많이 다르네 얘는. 아까 그 서울대 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되게 희한하네, 독특하네, 우수한. 얘 명사형은 디스팅션입니다. 그래서 구별이란 뜻도 되고 우수함이란 뜻도 돼서 디스팅션, 아, 익스팅션, 디스팅션, 익스팅트, 디스팅트, 익스팅기시, 디스팅기시. 그러면서 이 디스팅션 때문에 The Certificate of Distinction 그러면은 우수함이라고 하는 것의 증명서. Certificate은 cert가 certain이란 말이야. 확실하다 이거 아니야. certain. FIC는 두니까 확실하게 했어요라고 하는 증명서란 뜻이에요. 우수함의 증명서 얘가 우등상이란 뜻, 우등상장이란 뜻이에요. Extinct는 빼가지고 자, Extinct Volcano 이거 뭐야? 사화산이죠. 그러면 Active Volcano는 활화산이죠. 백두산은 활화산이에요. 한라산은 사화산이에요. 근데 휴화산은 뭐야? 안 했구나. 오늘 거에 있어요. 마침 오늘 거에 있어요. 다른 애들 거 수업 받은 거 오늘 집에 가서 봐. 6시 수업. Dormant 하면요. DORM이 뭐야? 잠이에요, 잠. ANT는 형접이라 휴화산입니다. 잠자는 화산. Dormant, 지금 여기다 안 적을게요. 오늘 거기 보면 나와요. 그래서, 얘가 뭐 하는데요? Dormitory가 뭐야? 줄여서 dorm이라고 하죠, 보통? 얘가 잠이니까. Dormitory가 기숙사죠. 잠자는 곳. Dormitory 몰라? 영화 구경하러 왔니? 대답한 놈이 하나도 없고 구경하고 있어. Dormant. 잠자는 이. 오늘 그 앞에 팀 애들 동영상 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보면서 거기도 있으니까 정리하세요. 이거 돌먼트. 이거 지금 익스틴스 나와가지고 같이 정리했습니다. 자, 갑시다. 아, 끝내야 돼, 이거. 대부분을 끝냈습니다. 자, 갑시다. 자,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우울, 불경기, 산정리 있어요. 디프레스는 됐고요. ED가 형용사니까. 우울한, 불황의. 여기 있네요. 인데인절드. 그래서 그랬구나. 인데인절드가 나와가지고. 얘가 선인형돼 있습니다. The Great Depression of the 1930s인데, 얘가 우리가 얘기하는 대공황입니다. 전 세계가 디프레션에 걸린 거예요. 불경기예요. 얘 1930년대 이 대공황 때문에 저기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인가 뭐 이래가지고 금요일 날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전 세계가 다 난리치는데 미국은 이거를 뉴 디일 정책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할 만한 기반 시설이라고 할 만한 무슨 댐이니 막 후버댐 이런 거 그때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그런 걸 만들면서 고용을 창출하고 그래가지고 실업자들 줄이고 말이가지고 그걸 겨우 겨우 교통하는데 독일 같은 나라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를 무기를 만들어서 2차 세계대전이 몇 년에 터지니? 1939년 9월 1일에 터지는 이유가 1930년대 그레이트 디프레션 때문에 그래요. 그 정도 알아야 되는 이네. 세계사고 뭐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야. 이 정도 알아야 되고 3학년 되면 이런 게 모의고사에 막 나와 얘들아. 내려가죠. Despise 갑니다. D는 물리적으로 아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SPIS가 보다예요. 얘가 보다예요. 그러니까 아래로 보고 업신 여기고 경멸하는 거죠. 이 SPIS는 결국은 CF에서 스파이를 씁니다. 얘가 어근이 뭐야? 보다예요. 그래서 얘가 간첩입니다. 적군에 들어가 가지고 정보를 보는 사람. 경멸하는. Look down on 그러니까
루기 보다네요. 다운이 디 다운이네요. 그렇게 되잖아요. 단어를 프로에 치면, 어근을 프로에 치면 그 말이 나오잖아요. 스콘 잘안 나옵니다. 이거 외워야 되고요. Look up to 하고 respect의 re는 다시 스펙은 뭐야? SPC가 SPIS 다 같은 말이 얘들아, 어근이. 스펙이 보다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존경하다. 물론 respect, look up to에는 그냥 위를 쳐다보다는 뜻도 돼요. Look up to the sky. 저 하늘 좀 봐봐. 이런 거할 때도 쓸수 있어요. 내려갑니다. 아, 이거 써야겠다. 여기 옆에다가 1939년 월드 워 2가 발생합니다. 독일이 9월 1일 날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패망하면서 끝나죠. 월드 워 2라고 쓴 거예요. 내려가자. Slaves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 영어 상식책을 보다 보니까 나오는데, 얘가 슬라브 민족이란 말에서 나왔대요. 그 사람들이 유럽에 들어오면서 좀 허드렛일 같은 걸 많이 했나 봐. 그러면서 슬레이브란 말이 영어로 들어왔대요. 슬라브에서 들어왔대요. 모든 사람에게 경멸당했고 무시당했습니다. As inferior 나왔네. inferior는 뜻이 뭐야? 얘 인포가 어근이 뭐야? 아래예요. 인피리어 반대말은 사진 정리해. 수피르의 수퍼는 위잖아요. 얘는 그래서 우등한. 인피리어는 열등한. 사진 정리해. 인포어나 인프라가 들어가는 말이 영어에 총 3개 있어요. 고3까지. 뭐 있어? 인프라 레드가 뭐야? 응? 빨간색 아래에 있는 애가 뭐야? 적외선이죠. 이거 안 했냐? 이씨. 했어요란 말은 또 또박또박 하네요. 하나 더. 인프라. 겨우 썼다. 인프라스트럭처. 얘가 뭐야? 기반시설이 되는 거죠. 세 개예요. 거기도 있어요. 사진 정리에. 인프라스트럭처, 인프라레드, 인피리어. 고3까지 가도 인프라, 인포가 아래라고 나오는 어근 이세 개밖에 없어요. 아니, 그렇게 외우고 사면 너 유리해. 왜안 해? 내려가자. Depart 갑니다. D는 멀리, Part는 갈라지다. 이렇게 돼요. Part가요. We, Parted at 5. 이건 뭐냐? 이때의 파트는 만나서 잘 놀다가 안녕 이러고 서로 헤어지다예요. 영어로 헤어지다가 뭐니? 그랬더니만 대답을 할줄 아는 거 없다니까? 헤어지다, 야, 만나다는 미트야. 헤어지다 뭐야? 그랬더니만 굿바이 그러고 앉아있어요. 그게 왜 헤어지다요? 안녕 아니야, 그거? 영어로 헤어지다요. 물론 얘하고 같은 말이 브레이크 업 같은 것도 있죠. We broke up. 우리는 헤어졌다. 이건 보통 남녀 사이에 헤어지는 것도 쓰고, 그냥 친구들끼리 놀다가 잘 헤어졌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파트가 헤어지다예요. 만나다는 미트인데 헤어지다 영어로 뭐니? 그런데 대답하는 애가 없더라니까. 대학교 1학년짜리가. 갑시다. 그러니까 멀리 떠나는 거예요. 떠나다. 자, 내려갑니다. departure 가는데요. 봐봐. departure도 있고 두 개가 나오죠. 디파트먼트도 있어요. 얘는 떠나는 것 쪽으로 해서 떠남 출발이란 뜻인데, 디파트먼트는 뜻이 뭐니? 그러니까 부서 나눠져 있잖아요. 삼성이라는 회사가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고, 학과 우리 대학교는 이렇게 여러 과로 나눠져 있고, 또는 백화점 같이 나오잖아요. 그 백화점 가면 신발 코너 무슨 코너? 그러니까 제대로 나눠놨단 말이에요, 뜻이. 제대로 분리시켜 놨단 말이에요. 부서나 학과나 백화점 같은 거, 디파트먼트 스토어가 되고요. CF에서요? 컴파트먼트는 뭡니까?
얘도 강조기 때문에 제대로 분리시켜 놓은 거란 말이야. 컴파트먼트 얘는 뭐냐면 아까 했던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무슨 영화가 있어서 한두 달 전에 봤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도 그 대사가 나오는데 얘가 열차나 여객선에 뭐가 되겠어? 다 나눠놔서 객실이 돼요. 객실 다 나눠놨다고요. 똑같은 모양의 객실 있잖아요. 기차도 보면 왜 장기 여행 가는 유럽의 대륙을 막 다른 그런 그 기차는 막 4박 5일 동안 달려고 막 이런 기차가 있단 말이야. 오리엔탈 익스프레스라는 거는 영국에서 시작해가지고 막 터키까지 가고 막 이러는 거 아니냐? 가보진 않았지만 뭐 영화상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스위스 알프스 산맥을 통과하고 막 그러더라고. 한 4박 5일 막 7박 8일 이렇게 거기서 자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되게 고급스럽겠죠. 식당 같은 것도 잘돼 있고. 그러니까 칸을 다 나눠놨다고요. 어렵지 않아 얘들아. 생각해보면 얘도 칸을 나눠놓은 거잖아. 다 나눠놓은 거라고. 갑시다. The States 밑줄 치세요.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얘가 미국을 말해요. 그러니까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인데 그냥 States라고 합니다. I went to the States last year. 작년에 내가 미국 갔다 왔지 뭐. United States인데 그냥 States라고 합니다. 예, 됐고요. 책 인이 반대말만 써야지 뭐. 책 아웃. 패싱저는 패스가 지나가다잖아요. 그러니까 패싱저는 뭐야? 승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승객들이 머무르는 곳이 컴파트먼트가 됩니다. 예, 이거 뭐큰 그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요. 패신저는 지나가는 사람 승객이 되는데 CF에서 얘는 뭐니? Passers by. 어? 아니 지나가는 옆으로 이거 옆이란 뜻이에요. 지나가는 통행인들 이거 했어 능 마더텅에서 복합 명사에 복수형 해가지고 했단 말이야. 통행인들 이고요. 바이스탠더스는 뭐야? 뭐라고? 옆에 그냥 서 있는 사람들. 방관자들 아니야. 했었어, 이거 얘들아. 패신저의 패스 때문에 이거 쓴 거고, 같이 이거 쓴 겁니다. 방관자들. 옆에서 가만히 수수방관. 손을 주머니에 넣어놓고 쳐다만 보고 있는 사람들. 방관자들까지 사진 정리하면 됩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해가지고 27페이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서 마이너스 유. 오, 쉽지 않을 텐데요. 스폰. 잘했습니다. 아를라타 스폰. 연지 마이너스 9. 어이구야. 이게 돼야 모의고사가 돼, 얘들아. 모의고사 그 점수 써와라, 앞페이지에다가. 이게 돼야 모의고사가 되기 시작하네. 스킬이 아무리 많아도요, 단어를 보면 아무 소용없어. 얘는 앞에 팀하고 다른데? 홍수 마이너스 있고, 얘 요즘 바빠서 그러지? 요즘 막 바쁘잖아, 홍수, 그치? 바쁜데 몇대 맞을래? 아, 하긴, 니는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저기, 따라오기만 하세요, 그. 워낙에 지금 막, 그래서, 강은이 뭐 바쁘니, 요즘에? 야, 너 뒤에 있는 애가 지금 되게 크게 웃은 거 알아? 저거 어떻게 좀 해결하지? 야, 저거 저렇게 놔두면 저 버릇없어, 저거. 아우, 저거 어떡하려고 그래. 한번 길을 꺾어놔, 알았지? 최강, 응? 엘리베이터에서 확, 저런 게 됐어. 저거 되게 크게 웃어요. 아까 나 피나는데 세상에. 오, 피나려고 진짜. 보람이, 어구방 했더니, 안한건 아니에요. 안한건 아니에요. 아, 뒷부분을 많이 못했구나. 열심히 하세요. 이게 안 되면 모의고사가 안 돼요. 정말이에요. 열심히 하셔야 돼. 그래도 앞에 팀보다 낫다요. 전반적으로. 숙제 적어볼게요. 시뮬 4회. 점수 앞 페이지다가 적어와. 왜 점수 물어보는데 그때 채점하고 앉아있어. 자, 24페이지 시청이라는데 이건 뭐냐면 12월 20일 월요일 6시 수업이라고 하는 동영상 들어가면 24페이지 수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거 핸드아웃 줬고요. 그리고 이메 저 맞아요. 카톡으로 파일 올려놨으니까 인쇄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25에서 132, 330 진짜 하시고, 원활할 틀, 예, 한 페이지 이상 하시고요. 한 페이지요? 사진 정리는 뭐가 있는 거야? 능률. 하고, 77.
하고 330제가 있단 말이야. 사진 정리가 중요해. 얘는 22, 24, 그리고 27 보겠습니다. 왜 22, 23 다음에 27로 가지? 아, 얘들아. 24가 이거란 말이야. 27은 오늘 한 거고, 양이 적지가 않아서 이 정도만 22, 24, 27입니다. 너네가 원래 홀수하는 애들이잖아. 근데 짝수 거에 양이 많아요, 24가. 24양 많다. 핸드아웃도 있고. 핸드아웃? 핸드아웃도 있고. 니은기 핸드아웃 줬지, 내가. 핸드아웃 2개 줬지. 그러냐? 오케이, 그거 줄게, 핸드아웃. 오케이, 거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77. 11에서 15. 오케이,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